아, 지랭이만 뜯어먹고 튀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걷어볼게요. 아이씨! 뭐 있나?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묵직하다, 묵직하다. 네, 찌리박입니다. 오늘은요, 맨날 와가지고 망신 개망신을 당하면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돌아가지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포인트, 마약 같은 담배 같은 포인트 시방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저번에 왔을 때는 바람 똥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오자마자 돌아가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오늘은 아무거나 꼭 생명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나 어떻게 된 거야? 망댕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아이씨, 더워서 다 죽었나? 아이씨, 미친 거 아니야? 어? 아이씨, 돌겄네. 왜 아무것도 없죠? 아, 도대체 여기 고기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 진짜 여기 그물을 너무 많이 쳐놔서 그런 건가? 옛날에는 도다리도 잘 나오고 쏙도 나오고 쭈꾸미도 나오고 낙지도 나오고 이놈 저놈 잘 나왔었는데, 에? 이제 불가사리 잡기도 힘든데요? 아이씨, 어떡하지? 아, 이래 또 망신스러워서 영상을 또 어떻게 올리냐? 뭐가 문제야? 지랭이가 맛이 없나? 아, 나 밑에 바위에 줄 걸렸어요. 아이씨, 젠장할. 으아, 조심조심. 뚝배기 깨진다. 으아, 조심조심. 어디 걸린 거야? 아이, 짜증나, 씨. 아이, 낚시하러 와갖고 등산하고 자빠졌네. 아, 진짜 여기 시방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천재예요, 천재. 아이, 죽겠다, 씨. 지금 포인트를 이동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친 척하고 조금 이동해갖고 한 두세 번만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꽃 이름이 뭐죠? 이거 얼마 전에 동해안에 갔을 때도 해변가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와, 예쁘구리 아주. 이게 뭐지? 나팔꽃인가? 아닌가? 암튼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지금 망댕이라도 잡아보려고 저기 앞에 보이는 초소까지 이동 중이거든요. 예, 저기 있는 초소 앞에가 뻘 포인트라서 아마 망댕이가 있으면은 한 마리라도 나올 겁니다. 아이, 저 위로 올라가서 갈걸. 괜히 밑으로 와갖고. 아이씨, 아이, 잘못하면 발목 돌아가요. 조심해야지 됩니다. 아이고. 망댕이가 있으면 물 것이고 없으면 말 것이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하늘에 맡겨야죠. 여러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죠? 오늘도 망한 것 같습니다. 아이, 님이. 아이, 꺼져, 씨. 아이, 꺼져, 씨. 아, 근데 갈매기는 사람들이 왜 안 먹죠? 맛이 없나? 닭보다 크고 실한데? 아, 저거 맛있으면 잡아갖고 팔면 대박일 텐데. 진짜 갈매기살이죠, 진짜 갈매기살. 마지막으로 온 우주의 기운을 담아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씨, 다 죽어라! 야! 아이, 저 정도로 던져갖곤 안 죽겠죠? 와, 좀 전에 입질 있었는데? 제발, 제발 한 마리만, 제발 한 마리만. 한 번 더!
어디 간 거야? 한 번 더 땡겨. 아, 지렁이만 뜯어먹고 튀었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걷어볼게요. 아이씨! 뭐 있나?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묵직하다, 묵직하다. 만댕이도 좋다. 아무거나 올라와라. 제발. 지방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보여다오. 어, 왜 가벼워져?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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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 잡기 힘들다는 도다리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 도다리입니다 도다리. 네, 사이즈는 한 2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생선값이 올라갔고 잡히는 대로 입안으로 꿀꺽해야지 되는데 그래도 요 놈은 너무 새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셨죠? 시방에 아직 생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인내와 끈기와 사랑으로 던지신다면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암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와, 이게 웬일이냐? 이제 어복 좀 살아날라나?